We did just what the homie. I was the black cat. 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Cause I'm super genius. I see the freshman was cool. But now he's super genius. 자, 드디어 D-Day입니다. 아침에 메이크업하고 이제 저희끼리 그냥 자체적인 화장은 끝났고요. 메이크업하고 헤어는 끝냈고 여기 지금 앞에 여기 호텔 자체에서 조식을 준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저희가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식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조식들이 있는지 보고 아침 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대회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대회 개최은 9시까지인 거죠. 9시 정도쯤인 것부터인데 저희는 한 2시간 전부터 가서 먼저 좋은 자리 선점해서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숙박 잘 마무리다 갑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 크림을 발라가지고 완전 얼굴 색깔하고 몸 색깔하고 완전 다르네. 오늘의 저의 머리는 가르마입니다. 제가 셀프로 한 거예요. 머리 같은 거 잘 만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제 혼자 만져봤습니다. 자, 이제 먹을 걸로부터 해방되기 직전입니다. 먹을 걸 먹을 시간이다. 좋다. 오, 저희한테는 진수성찬이죠. 야, 밥이라니. 피해주고 밥을 조금씩 이번 찬도 먹는 게 너무 좋아. 소스도 한 조각 더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를 퍼왔는데 반찬을 좀 많이 퍼왔어요. 이렇게 먹어도 돼요. 아침 이 맛이에요. 감사해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계란 잘 먹었습니다. 제가 대회를 참가하는 장안대학교 입구입니다. 학교가 진짜 엄청 크네요. 입구가 입구 이렇게 큰 학교 처음 보네. 지금 입구 앞에 도착했고요. 오늘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무대 최대한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대학교 체육관 여기서 이제 대회를 준비할 것 같고요. 저기 앞에 장안대학교 아마추어 대회, 우리 대회 오늘 제가 출전하는 장안대학교 대회 무대입니다. 무대는 꽤 크네요. 관객수도 크고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힘없는 GPT를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분칠 너무 많이 했나봐요. 목하고 색깔 이질감이 너무 심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자, 저는 이번에 이 녹차 스프레드 되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녹차 스프레드 이거 한번 발라 먹어보겠습니다. 식빵 입장합니다. 이게 약간 부유물이 떠 있어서 한번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식빵 배려하겠습니다. 와, 이 색깔을 원했거든. 이 색깔을 원했거든. 비슷해요, 비슷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비슷해. 맛 나쁘지 않아요. 그때랑 비슷해. 자, 계측 통과했습니다. 계측 통과했고요. 지금 체중은 77.1로 통과했습니다. 야, 야, 어제 그렇게 먹고 아침까지 먹고 왔는데 77.1. 일단 체중은 77kg 맞췄고, 일단 저는 번호표 지금 71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거는 풀업밴드하고
스윙 밴드, 그 다음에 7kg 덤벨.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둔 포징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머릿속으로 있는데, 지금 솔직히 뭐 많이 긴장됩니다. 잘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많이 의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그냥 최대한 잘 짜낸다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조님 아시나요? 한조님? 여기에 지금 한조님도 와 있으시고, 좀 이따가 한조님 기회가 되면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좀 이따 방송 한번 나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그 한조바디에서 나오는 친구분들이 5명이나 나오는데요. 출전을 5명이나 출전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서포트 해주신다고 지금 바쁩니다. 아 긴장돼. 저 1시간 정도 뒤면 시작입니다. 아 저번 대회 때보다 확실히 마음은 좀 편해요. 저번 대회는 좀 많이 체중을 너무 많이 뺐어가지고 좀 기운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는 그래도 다행히도 체중을 좀 약간 덜 뺀 상태라. 근데 그래서 체지방이 조금은 좀 더 있어요. 몸에 보면 아 떨지 않습니다. 집이 떨다니. 제가 떠는 거 여유롭게 즐기겠습니다. 저는 계측 체중 저는 77.3kg 나와서 통과했고요. 30시간 만에 드디어 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 나갑니다. 지금 이제 2조 무대들 대기해요. 2조. 2조 대기합니다. 아, 이제 곧 3조 부를 거예요. 1조 무대 올라가. 화이팅입니다. 진짜 대회 준비하는 모든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내겠습니다. 많이 떨리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기 갈게요. 저희는 GPT 이제 대기하러 가고 가서 완판 퍼핑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무대 자리 잡으러 갈게요. 파이팅! 자, 기죽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십시오. 파이팅! 들어갈게요. 이제 대기하러 갑니다. 파이팅! 자, 이어서 클래식 피지크 플러스 178cm 체급 경기. 안경 쓰고 올라왔네. 마지막 선수, 참가번호 71번, 지석윤 선수. 나와서 해야죠. 꾸준히 운동하는 직장인이며 유튜브에서 운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GPT입니다. 운동이 정말 좋아하시자 각 모디빌딩을 앞으로 더욱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있어요. 야, 우리 좀 단순하면서 그냥 기본에 순실하게 했어요. 괜찮죠? 뭐 이렇게 막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세 분 선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콘서트 심사 진행합니다. 선수 라인업. 몰라요. 정원만 다른지 모르겠는데 30초에서 1분 사이일 텐데. 라인업. 와, 근데 1번 장난 아니다. 선수 턴 라인. 네. 30초에서 1분 사이일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무대 뒤를 향해 턴 라이트. 아마추어 리그 어제예요, 어제. 어제가 아마추어 리그 했고 오늘은 그냥 전면 그래. 라인업. 아, 좋다. 규정 포즈 실패로 바로 넘어갑니다. 선수 프롬스 더블 바이셉스. 나이스. 71번. 아, 좋다 좋다 좋다. Side chest. 첫 번째 선수님은 진짜 뭐 넘사벽이네요. 예, 네, 같은 곳에서 이틀 연달아 해서 같이 걸어놓은 거예요. 아마추어 리그 N2라고. 어제 아마추어 리그 했어요. 이번 선물이 정상. 정상 아님. Back double bicep. 좋아, 좋아. 완전 가까이에서 못 치는 게 아쉽다. 세 분 다 실제로 뭐 아니에요, 진짜. 세 분 다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 오, 좋아. 나이스. 오, 좋다. 오, 복근 제일 진해. 웨이버리 클래식 포즈. 그렇지. 바로 이어옵니다. 자, 포스 다운. 그렇지. 간다. 자, 무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몇 번이야? 네, 왼쪽. Here comes the. Here comes the. Here comes the. 야, 갑자기 아리스타 해야지, 해야지. 이제 바로 아리스타 할 거예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인사. 대장하셔서 시상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플러스 180 선수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선수가 진행합니다. 선수 라인업. 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측면으로 턴 라이트. 휴전 포즈 때 아주 그냥 다 휴전 포즈로 한번 쓴 거 봐야지. 측면 라인업.
규정 포즈 심사 바로 넘어갑니다. 선수 프런트 더블 바이셉. 와, 규정 포즈로 승부 보자. 나이스. 프런트 레그 스트랩. 그렇지. 나이스. 와.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아니야, 체중 달라요. 그냥 키가 제일 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설체. 그렇지. 나이스, 좋다. 어, 나이스. 그렇지. 아, 규정 포즈에서는 아주 뭐. 백, 더블 베이스. 자연스러워. 백플랫스텝. 어, 근질 좋아, 근질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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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라이셉스. 트라이셉스. 트라이셉스 하면 또 뒷빛이. 그렇지. 자, 한번 돌아, 돌아주고, 돌아주고. 멈추러, 멈추러. 업더미드 렌탈. 그렇지. 아, 복근 좋아. 오, 복근 좋아. 복근 나이스. 환영합니다. 선수는 터치다운. 자, 여기서 알리스 한번 해야 되는데. 아. 포즈 그만. 맞아요. 어, 규정 포즈 좋았다. 인정. 그대로 차렷 인사. 자, 우리 이제 나갈게요. 아유, 아, 여러분들, 레전드 나왔습니다, 레전드. 자,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네. 한조님이십니다. 아, 한조님 대회, 이렇게 지금 같은 출전하시는 분들이 네. 몇 분 나오셨는데,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러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인사 네. 한 번. 네,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한조고요. 어, 오늘 GPT님을 봤는데 상당히 잘생기셨네요. 키도 크고. 네, 그래서 아까 몸을 봤는데 상당히 멋지시더라고요. 와,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복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한조님 개존잘 진짜 너무 잘생겼어. 오, 난 지금 덮였는데 저도 한번 깔까요? 어, 한조님. 와, 어, 무슨 빛을 비춰야 되는데? 살짝 비춰야 와, 너무 멋있고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조님이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한조님하고 저하고 어쩌다 보니까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 뒤에 선수분들 잠깐 보여주세요. 될까요? 아, 네네. 저희 같이 같은... 한번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 네. 한번 찍고 와주세요. 네. 와, 멋있다. 여기 한조님 이제 그 대회에 같이 나오시는 저 좀 찍어도 되나요? 네. 아, 몸들이 역시 한조바디즘 클라스입니다. 다 같이 똑같은 포즈. 오케이. 와. 와. 하나같이 다 좋아요. 셋. 멋있다. 야. 하나, 둘, 셋. 바이셉, 더블 바이셉스 가겠습니다.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조바디짐으로 오십시오. 몸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진짜 지린다. 한 명 한 명 다. 여기가 사진 같아. 네. 와. 아,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야. 아, 대회장님이십니다. BTS 모델. BTS 스타 대회장님이세요. 지금 저 하고 있는 대회 그 총 주관하시는 대회장님이세요. 아, 포징도 알려주셨다고. 아, 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징에 이렇게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 훌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TS 스타 구리 회장 박준호입니다. 아, 저는 원래 스포츠 운동 선수고요. 국내는 치료팬입니다. 그래프의 치료팬. 근데 지금 박준성입니다. 네, 박준성님. 네. 어, 앞으로 저건가요? 앞으로. 앞으로. 네. 아, 잠실 옥타운. 아, 잠실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자주 갑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수님들 지금
잘 부탁드리고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원래 이거 이 방송 안 되는데 네. 은주 씨가 아. 부탁해서 제가 내가 아. 오케이 하고 아 그러시는군요. 네. 어저께 여기서 누가 번째가 네. 진짜 네. 괜찮은 예정이지. 아. 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방송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클래식 피지크 플러스 178순위 공개합니다. 2번 31번 정기훈 선수, 2위 71번 지석윤 선수, 대망의 1위 150번 서인대 선수. 자, 신상에는 김태현 심사위원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2등 했네요, 2등. 자, 이어서 클래식 보디빌딩 플러스 180순위 공개합니다. 3위 71번 지석윤 선수, 2위 122번 송성호 선수. 3등입니다, 3등. 자, 1위 96번 최건우 선수. 지상에는 정승호 심사위원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슬레틱 모델 슛 오픈 쇼트 3 공개하겠습니다. 자, 6위 정확으로 5번 조광현 선수, 5위 128번 정승진 선수, 4위 165번 이용혁 선수, 3위 37번 박원준 선수. 성년 유리사님 3등 하셨습니다. 2위 33번 유재현 선수. 성년 유리사님이 37번. 자, 지금 1위, 3등이에요. 61번 유종호 선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 축하. 오, 드디어 입상. 어, 진짜 대단. 와. 와, 유비선 3등. 와. 축하해주세요, 축하. 질질짭니다. 질질짭니다. 질질짜요. 야, 3등. 10명 중에 3등이에요. 나 17년도 4월 7일에 2년 전 오늘에, 오늘 뭐 했는지 알아요? 버스도 못 타고. 지금 원래 이렇게 추, 원래 이렇게 추해요? 저 작년에 이렇게 추했어요, 작년에? 와, 3등 축하드립니다. 진짜 10명 중에 3등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또 어머니 보는 앞에서 또 3등을 하니까. 와, 진짜 멋있다. 자, 지피티도 되게 감사하게 2등하고 3등 했습니다. 2등, 3등 해서 뽑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그래도 성과를 얻었어요. 3등하고 2등 감사하게 했습니다.